일본인 배우 유민의 최근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전혜빈과 기은세가 일본에서 유민을 만났는데 여전히 아름답다네요. 200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한 유민은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특히 천생연분 같은 예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국 활동을 접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라는데요. 왕성하게 활동해도 월급은 고작 100만원. 기획사를 옮겨봤지만 망하는 바람에 1년간 라면만 먹어야 했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질까 두려워 일본에 돌아갔다는 유민. 일본 연예계에서 잠시 활동하다 2019년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일본 여자 아이돌도 며칠 전 원망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